네, 제가 자식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봤는데요. 참 든든하고 그죠? 좋네요. 우리 네. 부모님이 91세 나이에도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고 맞아요. 계시고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실 수 있고 참 좋다, 안심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영주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? 저도 잘 봤는데요. 얼마나 당당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잖아요. 사실 독립해서 굉장히 부럽습니다. 우리가 과거에는 이랬거든요. 과거에는요, 우리 어머님들이 다 자녀들 너무 위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랬어요.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. 기억나시죠? 네. 그러니까 내가 못 먹더라도 다 자식 퍼주신 거예요. 예, 예. 현재는 어떠신지 아세요? 현재는요, 예. 자식이 중요하니까 자식에게 탕수육 사주십니다. 예. 그리고 본인도 짜장면 사드세요. 그렇죠. 야, 너만 주냐? 나도 먹을 거 먹어야지. 네네, 맞아요. 요즘 이런 세상이지만 네.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냐? 앞으로는 네네. 자녀도 짜장면 먹고 어머니도 짜장면 드십니다. 네. 그리고 나갈 때 각자 계산하는 거야. 각자. 이게 좀 매정하다고 보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자녀가 그만큼 짜장면 값을 부담할 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? 언제까지 엄마가 죽을 때까지 짜장면 사주시고 이럴 거 아니지 않습니까? 또 나중에 네. 내가 짜장면 사줬으니까 지금은 네가 살아 뭐 이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녀를 독립시켜 주시고 그리고 부모님도 주택연금을 통해서 당당한 노후를 설계하시는 것. 이게 정말 서로 행복한 노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